안녕하세요. 토익은 요렇게 나온다의 김보경 강사입니다. 자, 오늘 16강이고요. 그동안 저희가 연결어 배웠죠? 뭐 등위 접속사도 배우고 그 다음에 부사절 접속사 그리고 관계사절, 명사절 이런 거 배웠는데 오늘은 그거를 종합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20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16강 1번. Among the featured items. Among the featured items at the annual fall fair. 자, 여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이상한 게 있죠? 여기가 were가 나왔어요, 동사가. 동사가 나왔는데 앞에 그러면 주어가 나와야 되는데 이 among하고 연결이 되고 있죠? 이거는 주어가 될 수 없는 구잖아요, 전치사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된 거냐면은 주어, 그 다음에 동사, 그리고 전치사. 이렇게 나간 건데 이 전치사 구가 강조돼서 앞으로 나오고요. 전치사 구가 강조돼서 앞으로 나오고 여기 동사가 주로 비동사거든요. 이 비동사가 따라 나간 게 됩니다. 그래서 among the featured items at the annual fall fair까지가 앞으로 나가고 동사 were가 나가고 handcrafted furniture 그 다음에 homemade baked goods까지가 주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주어, 그 다음에 얘가 동사, 그리고 뒤에 전치사구 나온 건데 전치사 어몽구가 앞으로 나가면서 비동사가 따라 나간 구문이 돼요. 자, 어쨌든 우리가 고르고자 하는 거는 여기에 어떤 말이 들어가야 되는가라는 거죠. 보기를 보면 that and either so 이런 것들이 나와요. 자, 우리가 이게 어떤 유형의 문제인가는 보기를 보고 판단을 하죠. 보기를 보고 판단하는데 that이나 and나 either나 so는 전부 연결어예요. 접속사죠. 접속사니까 아, 이거 지금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느냐, 접속사를 고르는 문제구나 라고 파악을 하시고요. 지금 여기 이 자리는 handcrafted furniture하고 그 다음에 homemade baked goods하고 두 개의 명사구를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단어와 단어, 구와 구를 연결시키는 거는 등위 접속사가 됩니다. 등위 접속사에 여기서 and가 있네요. and. 이 so도 등위 접속사로 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라는 의미로. 근데 얘는 절과 절만 연결시키지 구와 구는 연결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구와 구를 연결시킬 수 있는 단어는 and, 요거 b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either라는 단어는 either a or B 이렇게 쓰면 A하고 B를 두 개를 단어나 구, 절 연결시킬 수 있지만 O하고 없이는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either 하나만으로는 연결시킬 수 있는 접속사가 아니고요. 자, 명사구와 명사구 연결시키는 AND가 정답이 됩니다. Handcraft 손으로 만든 가구와 그 다음에 homemade baked goods. baked goods는 구운 것들이니까 뭐 과자나 빵 종류를 얘기해요. 과자류, 빵류, 집에서 만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가운데 있느냐면은 among the featured 특색을 이루는 상품들 가운데 at the annual 연례의 fall fair 가을 축제에 있습니다. 이렇게 된 구문이네요. 자, 2번 볼게요. 2번. 자, 2번도 보기를 보니까 지금 2번은 보기가 전부 의문사가 나와 있죠. 의문사가 나와 있으면 이 의문사는 관계사절 아니면 명사절 만들어줘요. 무슨 절? 관계사절이나 명사절을 만들어줍니다. 관계사절은 명사 뒤에 나오죠? 뒤에 나와서 앞에는 명사 수식해주는 절이 되는 거고요. 명사절은 명사 자리로 들어가는 거죠. 명사 자리로 들어갑니다. 자, 보면은 Mr. Kim wrote 썼다. A thank you card를 썼어요. 감사 카드를 썼어요. In appreciation, 감사로. For, 뭐에 대한 감사로 썼느냐면은 보조금에 대한 감사로 thank you card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명사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명사 뒤에 명사자리 또 나오기는 힘들겠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관계사절이고요. 자, 그러면 grant를 받아서 뒤에 있는 문장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봐야 되는데 이 grant가 He had received가 뒤에 나오네요. 그가 이 보조금을 받은 거죠. 자, 뒤에 주어 있고 동사 있으니까 무엇을 받다라는 목적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보조금을 그가 받은 거죠. 그러면은 앞에 있는 grant가 뒷문장에 뭘로 쓰였나요? 목적격으로 쓰였죠. 그러면 grant를 받아서 목적어 역할하는 거 which가 되는 거죠. 사람을 받아서 주어 역할하는 거 who고요. 그렇죠? who는 사람 삶을 상관없이 받아서 소유격으로 가는 거죠. 누구의 뭐뭐의라는 소유격으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was은 명사 뒤에는 안 쓴다고 했어요. 명사 뒤에는 쓰지 않는 그런 접속사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D번이네요. 3번. Gina Cho가 was considering 고려하고 있습니다. consider 다음에 동사가 나올 때는 동명사예요. applying 동명사. applying for가 지원하다. 지원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for the teaching job 교사 일에 지원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지금 뒤에 동사가 연결되고 있네요. has not decided yet.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동사구와 동사구가 연결된 게 되는 거죠. 동사구하고 동사구. 그러면 똑같은 주어, Gina Cho를 똑같은 주어로 놓고 was considering playing for the teaching job 그리고 has not decided 이렇게 두 개를 연결하는 그런 접속사. 그러면 이 자리에는 동의 접속사가 들어와야 되죠. 동사구와 동사구를 연결하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등의 접속사 몇 번입니까? 여기에서? B번, A번이 되죠. A번. 그죠? But. A번이 정답이 됩니다. 여기서 Nora는 not하고 or를 줄인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Noah는 뭐뭐도 그렇지 않다. 여기 Noah는 neither A nor B 이렇게 해서 A도 아니고 B도 아니다로 두 개의 구를 연결하든가 이때 neither가 있어야 되죠. 아니면 nor는 앞에가 절이 나오는데 부정문의 절이 나와요. 부정의미의 절이 나오고 뭐뭐도 그렇지 않다 해서 nor 동사 도치 주어 이렇게 쓰는 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지금 neither가 없는데 구와 구를 연결하지는 않습니다. 리더가 없는데 구와 구를 연결하진 않아요. 그래서 노아는 아니고 although하고 unless는 부사절 접속사예요. 부사절 접속사. 부사절을 만들어주는 부사 역할하는 절을 만들어주는 접속사예요. 뒤에 완전한 문장 나와야 돼요. 완전한 문장. 자, 완전한 문장이 나오든지 아니면 주어를 생략하고 싶으면 분사구 나와야 되는데 과거분사구 나와야 돼요. 과거분사구. 얘 둘은 현재분사구는 안 써요. 과거분사구. 그러면 여기 동사와 바로 연결될 수는 없죠. 그래서 C하고 D도 안 되고요. 정답은 이렇게 동사구를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건 A번 법밖에 없습니다. 내용도 벗이 맞고요. 그러나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그래서 정답은 A번이 됩니다. 4번. 자, 보기가 later, when, while, before 이렇게 나왔네요. 좀 섞여 나왔죠? 의문사도 두 개 있고 before는 전치사 아니면 접속사 되는 단어죠. 뭐뭐하기 전에 later는 그냥 나중에 라는 의미의 단어고요. 접속사는 아니죠. 자, 보니까 뒤에가 the end of this week가 나와요. 2주의 말. 이게 명사인가요? 절인가요? 명사구죠. 절은 그 안에 주어 동사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쵸? 근데 주어 동사 없잖아요. 이건 the end of this week, 이번 주에 말 해서 이거는 명사예요. 그쵸? 명사구. 그럼 명사구를 연결시키는 거는 전치사. 그러면 얘는 연결 못 시켜요. 그 다음에 when하고 while은 접속사라고 했죠. 접속사면 뒤에 주어동사 나와야죠.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before는 접속사도 되지만 전치사도 되는 단어고 뒤에 이렇게 명사고 연결할 수 있는 단어는 D번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네 문제밖에 아직까지 풀지 않았지만 어떤 거를 조금 확인하고 계신가요? 보기에 어떤 단어가 나왔는가를 보고 아 이거는 뭐 연결어 문제다 이런 걸 일단 파악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무조건 뜻으로 고르기보다는 지금 어떤 유형의 접속사가 와야 되는가 뒤에는 뭐가 나왔는지 뒤에는 뭐 동사구가 바로 연결됐는지 명사구가 연결됐는지 절이 나왔는지 뒤에 어떻게 나왔는지 그래서 이거를 어디랑 연결시켜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문장 구조에 맞는 문장 구조 이거를 연결할 수 있는 문장 구조에 맞는 그런 접속사 먼저 골라주면서 그러면서 나중에 의미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문장 구조로 답을 보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의미로 보는 방법이 있고 물론 하나하나씩 똑똑 떨어지진 않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권해드린 방법은 문장 구조를 먼저 보고요. 뒤에 어떻게 나왔는지 그래서 문장 구조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앞에 그 내용을 보고 그리고 내용을 보고
답을 고른다. 그래서 문장 구조 먼저 보고 그리고 내용을 보고 답을 고른다라는 거 이걸 기억을 하시면 문제 풀기가 훨씬 더 쉬워질 것 같네요. 자, 5번이에요. And then, but also, therefore, however 이런 단어들이 보기에 나왔는데 not only 하고 나오면 딱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되는데 not only. Not only A, but also B죠. A뿐만 아니라 not only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도 라는 말이고요. A뿐만 아니라 B도고 여기서 but은 접속사지만 also는 부사라서 생략도 가능할 수는 있어요. 자, not only are all the vehicles monitored, 모든 차량들이 모니터 된다. 그런데 이 아가 앞으로 나갔네요. are monitored 라고 해야 되는데 아가 앞으로 나간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뭐 때문? 여기 not only가 있는데요. 이 not only는 부정어예요. 부정어가 강조가 돼서 문 앞으로 나오면 동사가 따라 나갑니다. 비동사 같은 경우는 비동사 그냥 그대로 나가죠. 그래서 not only are가 앞으로 나간 거예요. not only가 맨 앞으로 나가면서 are가 따라 나간 거예요. not only are all the vehicles monitored 해서 모든 차량이 모니터 될 뿐만 아니라 그러면 not only니까 뭐 골라줘야 돼요? 그렇죠. 여기 있죠. but also 또한 their license plate number 자동차 번호판이에요. 그것이 are recorded 기록도 된다. 이 주차장에서는 그래서 정답은 not only A, but also B에서 B번이 되겠네요. 6번 자, 6번에 보면 just as, aside from, even though, provided that 섞여 나왔어요. 뭐가 섞여 나왔다는 건가요? 전치사하고 접속사가 섞여 나왔다는 거죠. 보통 보기가 좀 이렇게 끼리끼리 연결되는 보기가 있는데요. 전치사만 나오든지 전치사랑 부사절 접속사 부사절 접속사. 이게 잘 섞여 나와요. 부사절 접속사. 거기에 플러스 부사도 가끔 섞여 나가고요. 부사. 그 다음에 그냥 뭐 부사절 접속사만 나올 수도 있고요. 부사절 접속사. 그리고 의문사. 의문사는 의문사끼리. 의문사는 관계사절이나 명사를 만들어준다 그랬죠? 뭐 의문사가 다른 거랑 좀 섞여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렇게 끼리끼리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면 뭘 봐야 됩니까? 뒤에 나오는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게 좋겠죠. 자, 뒤에 나오는 문장 구조가 a comparative salary 명사구가 나왔죠. 절이 아니에요. 그렇죠? 주어 동사가 없잖아요. 명사구가 나왔어요. 그럼 명사구를 연결하는 건 접속사가 아니라 전치사죠. 그럼 전치사는 여기서 just as는 just as 구문으로 보통 연결이 돼요. 뭐뭐만큼 어떻다. 그렇게 보통 연결이 되고 aside from은 뭐뭐를 제외하고 또는 뭐뭐 외에도 이런 의미의 전치사구가 되고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even though는 비록 뭐뭐이지만 provided that은 if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생략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 두 개는 접속사입니다. 얘네 두 개는 접속사. 그럼 뒤에 명사구가 나왔기 때문에 접속사 안 되고요. 정답은 B번이 되는 거죠. Aside from. Comparative salary 하면은 경쟁력 있는 월급이니까 딴 회사보다 월급이 많은 거예요. 자, comparative 월급 외에도 candidates, 후보자들은 고려한다. Such factor, 그러한 요인들을 as, 뭐와 같은 insurance policies, 보험이라든가 아니면은 vacation days, 휴가일이라든가 아니면 incentives, 장려금 이런 것도 고려를 한다. When applying for a job, job에 지원을 할 때는 근데 이런 거 다 고려해서 내가 마음에 맞는 거 딱 고르려면은 능력이 좀 있어야 되겠네요. 그쵸? 여러분 능력을 키우세요. 자, 7번입니다. 제가 6번 아까 답 말씀드렸죠? B번이에요. 7번. 상진 푸드 팩토리 워커들은 usually work 주로 일합니다. overtime을 일한다면은 초과 근무를 한다라는 거예요. work overtime. 초과 근무를 합니다. during 추석 동안에 이 추석이 뭐냐? one of the biggest national holidays 국가 명절 중 하나예요. in Korea 한국에서 그 추석 동안에 뭐 일을 합니다. 초과 근무를 합니다. 뒤에 보니까 orders 주문들이 surge가 동사예요. 급등하다. During this time, 이 기간 동안에 급등하다. 그럼 주어 동사, 절이, 동사가 나왔죠? 그럼 이거는 절이에요. 절을 연결하는 건 접속사가 되죠? 자, 여기서 보면은, if 뭐뭐라면이라는 부사절,
whether 뭐뭐이든지 아니든지라는 의미의 부사절이에요. 근데 이 whether가 부사절로 쓰려면 꼭 or가 있어야 돼요. A든지 B든지 아니면 그냥 or not을 해도 상관없는데 or가 꼭 있어야 돼요. whether가 똑같은 의미로 명사 역할하는 절을 만들어줄 수 있는데 그때는 꼭 or가 나올 필요는 없지만요. once는 한때, 한 번이라는 부사도 있지만 일단 뭐뭐 하면이라는 부사절 접속사 있어요. 부사절 접속사 있고 as가 뭐뭐로서 하면은 전치사지만 as가 뭐뭐 할 때, 뭐뭐 하면서, 뭐뭐이니까 뭐뭐 한 바대로 뭐 이런 의미의 접속사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그러니까 전부 다 이 be가 or가 없으니까 일단 be는 안 되고요. 문장 구조상 안 되고 if하고 once하고 as가 모두 부사절 연결해주는 접속사로 가능성은 있는데 그럼 이런 경우에는 해석으로 골라야 된다는 거죠. 해석. 자 조건이냐 아니면 일단 뭐뭐 하면 이란 뜻이냐 아니면 뭐뭐이기 때문에 뭐뭐 할 때 이런 의미냐라고 했을 때 뭐가 됩니까? 이유가 되는 거죠. 주문이 이 기간 동안에 급등하기 때문에 그렇죠? 주로 work overtime 한다 이런 얘기니까 이유가 되어서 D번이 정답이 됩니다. 8번 nor, so, and, or 이런 단어 나왔네요. entries 하면은 for the competition이 나오죠. 시합, 대회. 그러니까 출품작 되는 거예요. entries는 출품작. 그 시합의 출품작들은 can be sent to the person에게 보내줄 수 있습니다. in charge는 책임지고 있는. 담당자, the person in charge 담당자에게 보내줄 수 있습니다. by 뭐로 인해서, 뭐로? by regular mail 우편으로, 정규 우편으로. 그 다음에 as an email attachment 하면은 이메일 첨부로서. 그러면은 여기 by하고 as하고 전치사구하고 전치사구 연결하는 거네요. 이메일 메일로 우편으로 아니면은 이메일 첨부로. 자, 둘 연결하는 전치사구와 전치사구 연결하는 거 등위 접속사 되는 거죠. 여기서 등위 접속사 and or 이런 거 있지만 so는 절과절 연결한다고 했고요. 아까 nor 설명해 드렸죠. and하고 or인데 의미상 선택이 되는 거죠. 이거로 보내든지 저거로 보내든지 할 수 있다. 의미상 선택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D번이 됩니다. 9번 despite, furthermore, although, neither 이렇게 나왔네요. 여기서 despite은 전치사 뒤에 명사 연결되고 furthermore는 부사예요. 문장 연결해주는 부사. 그 다음에 although는 접속사 절이 연결되거나 과거분사구 연결되고요. neither는 neither A nor B. 이게 일단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neither는 요거 둘 중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뜻이죠. 둘을 대상일 때 쓰는 거고요. neither 다음에 단수명사 나오는데요. 요거 부정으로 해석하는 거죠. 둘 중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뒤에 보니까 having been well received by the public. 그럼 be received란 뜻은 뭐냐면 이게 받아지다잖아요. by the public, 대중에 의해서. well, 잘 받아지다. 그러니까 반응이 좋았다라는 거예요. 대중의 반응이 좋았다. 그런데 이게 동사구가 ing로 연결되고 있죠? ing 연결되고 있어요. 그러면 동사의 ing가 이렇게 연결되고 있으면 얘는 동명사구일 수도 있고 현재 분사구일 수도 있어요. 그죠? 동명사구일 수도 있고 현재분사구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가 동명사구라면 전치사일 수 있는 거죠. furthermore는 안 돼요. furthermore는 완전한 문장을 연결해주는 부사지 그냥 문장을 완전한 문장을 수식해주는 부사지 이렇게 구를 수식해주는 부사는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although는 지금 뒤에 완전한 문장이 아니라 ing형 나왔죠. 현재분사구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although는 현재분사구는 이끌지 않아요. 구가 온다면 분사구, 과거분사구가 옵니다. 과거분사구. 그래서 안 되고요. 뭐 neither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정답은 A번이 됩니다. 문장 구조상 올 수 있는 거 A번밖에 없어요. So despite having been well received by the public, 대중의 반응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블랙스의 베스트셀링 북은 별로 돈이 되지 못했다. 그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10번 할게요. Concise employee handbooks. 간결한 직원 소책자가 돼요. 그런데 뒤에 뭐가 나옵니까? cover라는 동사가 나오죠.
뒤에 cover라는 동사 나와요. The service standard 하면 서비스 기준을 커버하다. 그러면 명사가 나왔고 뒤에 절이 중간에 삽입이 돼서 들어갔고요. 이 핸드북이 will substitute for 대체하다. Will substitute for 대체할 것이다. The new employee training 신입 직원 교육을 대체할 것이다. 이 힐사이드 레스토랑에. 그러면은 절이 중간에 들어갔는데 이 절은 핸드북을 꾸며주고 있는 명사 뒤에 나와서 지금 핸드북이 어떤 거냐? 이 핸드북의 서비스 스탠다드를 다루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 뭐죠? 명사 뒤에 나오고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때 관계사절 되는 거죠. 그러면 핸드북을 받아서 지금 주어 역할하는 관계사는 맞아요. which가 되겠죠. 정답은 C번이 됩니다. what은 명사 뒤에 나오는 절은 안 만들어준다 그랬어요. what은 명사절 만들어서 명사 자리에 들어가는 거지 명사 뒤에 나오는 관계사 절로는 안 쓰여요. 물론 우리가 what을 뭐하는 것 해서 the thing 그 다음에 which라는 이런 관계사절로 바꿔볼 수 있기 때문에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사다라고 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보기도 하지만 보는 관점이에요. 그렇게 봐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어차피 그 경우에도 요거 선행사를 포함했다 그랬어요. 명사 뒤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 what절 자체가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명사 뒤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좀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면 아, 명사 뒤에 절이 나올 때는 what절은 안 고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 문제 볼게요. 11번입니다. 자, 11번 보니까 whether, since, after, although 이런 것들이 보기로 나왔는데 sales figures, 판매 수치들, reported during the fourth quarter earnings season 여기 동사가 여기 나오네요. Well, low, 낮았다가 나오고요. 여기 컴마가 나오면서 the company stock prices have risen, 동사가 또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에 sales figures, reported는 동사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죠? 보고가 된 판매 수치들. During the fourth quarter, 4분기, earnings가 수익이란 뜻인데요. earnings season이라래요. 여기 S자 붙여 쓰고요. S자 항상 붙여 쓰고 earnings season. earnings season이라고 하는데 그 소득을 발표하는 시즌을 이야기해요. 회사에서 비즈니스 업계에서 소득을 발표하는 시즌 4분기 earnings season 동안에 발표된 이 판매 수치들이 낮았다. 그러면 절이 나오고 회사의 주식 가격은 약간 올랐다. 절이 나오고 그럼 절과 절을 연결하는 거 빈칸 절, 컴마 절 그럼 절과 절을 연결하는 부사절 접속사가 이 자리에 와야 되는 거죠. 부사절. whether는 부사절일 때 or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or 없죠? 안 됩니다. since는 뭐뭐 이후로 아니면 뭐뭐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after는 뭐뭐 다음에란 뜻이죠. after는 뭐뭐 다음에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although는 뭐뭐에도 불구하고란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의미에 맞는 거 뭐가 될까요? 앞에는 판매가 낮았어요. 그런데 뒤에는 주식가격이 올랐어요. 판매가 낮게 수치가 발표가 됐으면 주식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올랐어요. 그러니까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럼 반대되는 개념은 맞아요. although가 됩니다. 비록 뭐뭐일지라도. 그래서 although sales figures reported에서 보고된 판매 수치가 비록 낮긴 했지만 주식가격은 약간 올랐다라는 D번이 정답이 됩니다. 12번 even, which, just, until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even은 접속사 아니죠? even, 심지어, 뭐뭐조차란 뜻의 부사가 되는데요. 이거 비교급 강조어로 중요한 단어니까 비교급 앞에서 비교급을 강조해주는 단어라는 거. even better, 심지어 더 좋은. 이거를 응? 기억을 해주시고요. which 관계사절이나 명사절 만들어주고 just는 부사죠. 단지, 막 이런 부사고 until 전치사나 접속사 되는 단어예요. Our policy, 우리 규정은 is 대절 이하이다. 우리의 규정은 이렇다. 대절 이하이다. Any custom orders, 맞춤 제작이에요. Custom orders, 맞춤 제작 주문들. Received가 꾸며주고 있는 맞춤 제작 주문을. 자, 어떤 것이라도 들어온 맞춤 제작 주문들은 will not be processed, 처리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최소한 50%의 full price, 전체 금액의 50%가 동사 나왔네요. 주어 나오고 동사 나왔죠? is paid 지불되다. 그러면은 절
빈칸 절. 자, 요거 연결하는 접속사 필요하고요. 그럼 접속사, 부사절 접속사 필요한 거죠. 이렇게 50%, 최소한 50%가 지불이 될 때까지는 처리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D번이 정답이 됩니다. 얘가 명사자리 아니고요. 그렇다고 앞에 명사를 꾸며줘야 되는 그런 명사도 없죠. 그러니까 위치는 명사자리 아니면 관계사를 만들어주는데 이거 명사자리도 아니고 명사 뒤에 나와서 명사 꾸며주는 그러한 경우도 아니니까 B번은 아니고요. A하고 C는 부사죠? 빼고 접속사 올라줘야 되니까 그래서 C번이 정답이 됩니다. 여기 A의 이분은 형용사가 되기도 하고 명사도 있기는 해요. 13번 볼게요. 13번 A calcium supplement 이런 거 잘 드시나요? supplement가 뭔가요? 아, 보충제예요. calcium, 칼슘 보충제 는 can be taken. 우리가 복용하다 할 때 take라는 말을 써요. 복용하다. 약을 복용하다. 그 제 이름 부르는 것 같네요. 복용. 자, can be taken. 복용될 수 있다. by people. 사람에 의해서. 그럼 명사가 나왔는데 뒤에 have라는 동사가 나오고 있죠? have difficulty. 어려움을 갖고 있다. have difficulty 다음에 ing 써요. 동사 나올 때는. digesting dairy products 하면은 이거 유제품. 유제품들을 소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유제품들을 소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그렇게 돼야 되겠죠. 자, 명사 뒤에 절이 나왔는데 앞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는 거야.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그러면 이거 관계사절이죠. 사람을 받아서 주어 역할로 쓰고 있으니까 맞아요. D번 쓰면 됩니다. D번. 자, 여기서 such as라는 단어는 예를 들면 이란 표현이에요. 예를 들면. 그리고 우리 아까 문제 풀다가도 한번 나왔죠? such as가 합쳤으면 예를 들면이고 a as b로 풀었을 수 있어. b와 같은 그러한 a. 이렇게 풀었을 수도 있습니다. 14번 되겠는데요. 14번. while 있고요. except once due to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뒤에가 어떻게 나왔는가 보면 왜냐면 섞여 나왔으니까 얘는 전치사고 얘는 접속사 얘는 전치사도 되는 단어고요. It's revenue. Produced 수입이에요. 생산된 at home 국내에서 during the same period 같은 기간 동안에 생산된 수입이 동사 나왔네요. 그럼 얘는 안 되겠다. 그렇죠? 전치사니까 wasn't changed 변경되지 않았다. 절이 나왔어요. 그럼 앞에 어떤 절이 나왔느냐에 따라서 접속사 들어가야 되겠죠? Hans Furniture's overseas subsidiary 하면은 subsidiary가 자회사의 자회사. 해외 자회사, 해외 지사가 보여주었다. 해외 자회사가 보여주었다. 증가된 이윤을 over the last year는 지난해 동안에 증가된 이윤을 보여주었다. 이윤이 증가를 했다. 근데 국내에서의 수입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럼 무슨 관계? while은 뭐뭐하는 동안에도 있지만 뭐뭐인 반면에라는 뜻도 있어요. 뭐뭐인 반면에. except은 뭐뭐를 제외하고고요. once가 접속사일 때는 일단 뭐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정답은 A번의 뭐뭐인 반면에 서로 반대되는 개념 연결하니까 A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 국내에서는 별로 바뀌지 않았는데 해외 overseas subsidiary에서 증가를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이윤이 증가를 했다. A번 정답됩니다. 15번 제가 문제를 지금 그냥 막 같이 풀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문제 푸는 시간은 안 드리죠. 바로 해설 들어가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문제를 먼저 풀고 싶으면 그 교재에 다운받으실 수 있잖아요. 교재 다운을 받으셔서 그리고 거기서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러고 나서 설명을 들으시면 미리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설명 드릴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아요. 15번 볼까요? 미호 퀵 서비스 미호 우리 제가 사는 곳 근처에 있는 동네 이름이에요. 자, 미호 퀵 서비스 has a reputation 평판이 있다. has a reputation 평판을 가지고 있다. with delivering of 다음에 ing 쓰는 거죠. 전치사니까. delivery, shipment 하면은 선적, 선적물. 물건을 배송하는데 어떤 평판을 가지고 있다. on time, 제시간에 배송한다라는 평판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요. far가 있고 the destination is 동사가 있어요. 얘가 주어겠죠? 그러면 접속사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접속사 필요합니다. 접속사 필요한데 A번에 insofar as가 딱 한번 보기에 나온 적이 있어요. 물론 답은 안 됐죠. 자, 이 문제에서 보기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insofar as가 뭐만은 한에 있어서는 뭐만은 한에 있어서는 이런 뜻이고요. In order that 뭐뭐하기 위하여란 뜻이고 that 생략하면 안 돼요. Nevertheless는 부사예요. 부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여기서는 제외되겠죠.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접속사니까. No matter how는. 이 how는 뒤에 부사 연결할 수 있죠. 그래서 절이 되고요. 어떻게 뭐뭐하든 간에 상관없이란 뜻으로 해석이 되는 부사절 만들어주는 그런 접속사가 됩니다. 이거 줄이면 한 단어로 줄이면 however가 될 수 있죠. however는 그러나라는 그냥 부사의 뜻도 있고 no matter how의 접속사, 부사절 접속사 의미도 있는 단어예요. So no matter how,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힌트는 far예요. far를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건 no matter how far, 얼마나 멀리. The destination은 목적지가 얼마나 멀리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제 시간에 배송한다라는 평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far고요. far라는 부사를 연결할 수 있는 접속사는 how밖에 없습니다. no matter how가 부사절 만들어줘서 D번이 돼요. 그냥 how는 부사절 안 만들어줘요. 그냥 how는 부사절 안 만들고요. 명사절만 만들어주고 이 no matter how 했을 때 또는 however 했을 때 뒤에 부사 같은 거 수식할 수 있으면서 부사절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16번. 자, 16번도 보면은 from, during 다 전치사죠. before는 전치사랑 접속사고 about은 전치사네요. 근데 뒤에 봤더니 the occasion 행사가 is scheduled 일정이 잡혀져 있다. to begin 시작할 것으로. 그러면 행사가 시작하기로 되어 있다. 절이네요. 절을 연결하는 건 접속사. 근데 접속사는 하나밖에 없네. 그러니까 정답은 바로 C번이 나옵니다. The chief event planner 하면은 the chief event planner will come to check. 그 chief는 짱을 얘기하는 거죠. 이벤트 행사 기획자의 장이 will come to check 확인하러 올 것이다. 이 지역을 확인하러 올 것이다. 2 hours before the occasion is scheduled to begin 해서 행사가 시작하기로 되어 있는 그 보다 2시간 전에 올 것이다. 17번. 충북 Solar Energy Inc.는 이게 주어고요. Specializes in이 동사예요. 그런데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는데 사이에 뭐를 고르라고 되어 있는데 의문사 나오네요. In making solar panels, 태양 건전지, 아, 태양 전지판. 전지판. 태양 전지판을 만드는데 전문이다. 근데 여기 is situated in 어디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동사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컴마도 있네요. 삽입구고, 삽입구고, 이 Solar Energy Inc.는 전문으로 한다. 이걸 받아서 지금 주어로 받아오고 있죠? 그러니까 관계사절. 충북 Solar Energy Inc.인데 그곳은 전문으로 하고 있다. 태양 전지판 만드는 것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이런 전문을 하고 있는 이 에너지 잉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음성의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사절 필요하고요. 에너지 잉크를 받아서 회사 이름이죠. 받아서 주어 쓰이는 위치가 정답이 됩니다. 17번에는 A번 정답 되고요. whom은 사람을 받아서 목적격 쓰는 거고 where는 뒤에 완전한 문장 나와야 돼요. 얘가 관계 부사로 쓰이던 명사절을 만들어주는 부사로 쓰이든 접속사로 쓰이든지 간에 뒤에는 완전한 문장 where가 부사니까 그리고 what은 명사가 빠지는 문장 만들어주고 이렇게 명사 뒤에는 안 쓴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정답 A번이고 18번 Lake City's committee members 위원회 위원들은 have been strongly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Campbell Semiconductor Inc. 반도체 회사 Campbell Semiconductor Inc.가 to build its manufacturing plant 제조 공장을 세울 것을 ask 목적어 to 부정사예요.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요청하다. Campbell Semiconductor Inc.가 to build its manufacturing plant 제조 공장을 세울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레이크스테 세워달라고 이런 거 유치 많이 해야 되죠? 그래야 그 지역이 막 부흥되잖아요. 그죠?
The company is still 여전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른 장소를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죠? 자 그렇다면 절과 절이 나왔죠? 절과 절이 나왔고요. 자 그 레이크시티의 커뮤니티 멤버들은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 뒤에는 회사는 여전히 딴 곳을 고민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절과 절을 연결해 주는 접속사가 필요하고 why는 명사절을 만들어주든지 아니면 the reason why에서 reason을 꾸며주는 관계사절 만들어줄 수 있는데 이게 명사자리도 아니고 the reason 뒤에 나와서 reason을 꾸며주는 관계사절 자리도 아니죠? 안 됩니다. but은 절과 절도 연결할 수 있죠. 명사와 명사, 구와 구, 뭐 단어와 단어 이렇게 연결할 수 있으면 절과 절도 연결할 수 있고 반대 개념 연결하고요. once는 일단 뭐뭐 하면 이란 뜻이고 like는 뭐뭐처럼 이란 의미의 전치사나 접속사로 쓰일 수 있는 단어예요. 그렇다면 내용에 맞는 건 B번이 되겠죠. 그러나 여전히 딴 곳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번에는 B번이 정답이 됩니다. 19번 자, whichever in addition, whenever plus가 나왔는데 purchase, 구입하라. 동사 원형으로 시작되니까 구입해라. Purchase는 구입, 구입하다. 명사동사 다 되는 단어고요. 구입해라. Thanksgiving presents, Thanksgiving 선물을 구입을 해라. With our credit card로 to get a 10% discount, 10% 할인을 받기 위해서 우리 크레딧 카드로 Thanksgiving present를 구입을 해라.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your choice of an item, 당신이 선택한 물건 나와요. 우리가 제공하는 당신이 선택한 물건. 그럼 명사 나온 거죠? According to 전치사구네요. The amount you spent. 이거 다시 앞에 있는 amount 꾸며주고 있는 거고요. 당신이 소비한, 당신이 소비하는 양, 금액. 당신이 소비하는 금액에 따라서 우리가 제공하는 그런 물건들 선택한 거. 그러면 명사 연결하는 거니까 전치사 와야 되고요. In addition은 부사예요. In addition to가 나와야 뭐뭐 말고도 이런 의미로 비번은 가능하게 되고 플러스는 뭐뭐 외에도 라는 전치사죠. 뭐뭐 외에도. 그래서 당신이 선택한 거 외에도 10% 할인 받을 수 있다. 받기 위해서는 우리 카드로 구입을 해라. 그래서 이거 전치사로 플러스가 정답이 됩니다. 자, whenever는 뭐뭐 할 때마다란 의미가 있고요. 뭐뭐 할 때마다 할 때는 뒤에 분사하고 올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So whenever는 뭐뭐 할 때마다 완전한 문장이 오든지 분사하고 올 수 있고요. whenever가 no matter when, 언제 뭐뭐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라는 의미의 부사절 접속사도 또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완전한 문장만 나와야 되고요. whichever는 no matter which, 어느 것이 뭐뭐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런 의미라면은 부사절을 만들어주고 이런 의미라면은 no matter which의 의미라면은 부사절 만들어줄 수 있고요. whichever가 명사절 만들어주죠. anything which, 뭐뭐 하는 것은 어느 것이든지 anything which로 바꾼 명사절도 만들어주죠. 네. 자, 20번입니다. 이제 두 개 남겨놨죠. 이제 끝까지 오니까 이제 목이 좀 아파오기 좀 시작하네요. 계속 말을 하니까. 자, 여러분 끝까지 두 문제밖에 안 남았어요.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고요. The substantially increased productivity, 상당히 증가된 생산성. As filament manufacturing에서 상당히 증가된 생산성이 has taken the management by surprise인데요. Take something by surprise. Surprise 하면은 놀라키다라는 뜻이에요. Something을 놀래키다. 그러면은 has taken the management 경영진이에요. Management 경영진을 놀래켰다. Has taken by surprise. 놀래켰다. 뒤에는 the new machine was added. 동사 나왔죠? 주어 동사. 새로운 기계가 추가되었다. 그러면 동사가 나왔으면 접속사 필요하죠? Beside 안 되고요. Despite 안 되죠? 뭐뭐에도 불구하고니까. Besides 요거 뭐뭐 외에도라는 의미의 전치사. 뭐뭐 외에도 또는 게다가라는 의미의 부사 되고요. Even은 부사나 형용사나 명사라 했죠. 전치사도 아니고요. 그러면 뒤에 절을 가지고 오는 건 A번밖에 없고요. A는 뭐뭐 이후로 할 때는 뒤에가 과거 시점 나오고 주절은 완료시제. 완료시제 나오는 게 매우 큰 특징이고 그거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뭐뭐 이니까 할 때는 꼭 그런 시제를 따를 필요는 없고. 자 여기서는 뭐뭐 이후로 가도 좋죠. 새로운 기계가 소개된 이후로
놀래켜 오고 있다 해서 정답은 A번이 됩니다. 마지막 21번. Mr. Park is available. 박 씨가 가능합니다. 목요일에 그 사람 가능합니다. For a sales meeting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he isn't sure. 그는 확실치 않다. 뭐가? isn't sure 다음에 뒤에 뭐뭐가 확실치 않다라는 예, 그런 sure를 꾸며주는 보어가 나와야 되는데요. 지금 뒤에가 절이 나왔어요. 다른 사람의 일정들이 alike 라는 절이 나왔어요. 이때 like는 좋아하다 아니죠. 얘가 동사면 are랑 겹치잖아요. 그렇죠? are라는 동사가 있으니까 like는 뭐뭐처럼 뭐뭐처럼이라는 전치사로 봐야 되고요. 다른 사람의 일정이 이거 완전한 문장 아니죠? like 뒤에 명사 빠져 있잖아요. 무엇 무엇과 같다. 다른 사람의 일정은 무엇과 같다. 뭐뭐처럼이니까. 그러면 여기에 지금 명사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접속사 와야 되는데 이 자리에 접속사가 와야 되는데 이 자리에 접속사가 와야 되는데 여기 명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접속사고요. sure 뒤에 나와서 sure를 보충 설명해주는 그런 예, 보어 역할하는 명사절 접속사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what이 됩니다. 여기 when은 뒤에 완전한 문장 나와요. 완전. when이 부사니까. how도 완전한 문장 나오고 where도 완전한 문장 나오고. 자 의문사가 모두 명사절을 만들어줄 수 있지만 when이나 how나 where는 부사로서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요. 이렇게 like 다음에 지금 명사가 빠졌는데 그 역할 대신할 수 있는 거 명사 역할 할 수 있는 거 지금 여기에 what밖에 없습니다. 정답은 B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연결어 여러 가지를 섞은 마무리 문제까지 풀어봤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이 단어 하나하나가 전치사인지 접속사인지 부사인지 뜻은 뭔지 어떤 구체적인 특징이 있는지 이런 걸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풀 때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문장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전혀 문장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앞뒤로만 이렇게 풀면 몇 개는 맞겠지만 많은 부분들의 문제를 놓쳐버리거나 실수하게 되기가 쉬우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실력, 문장을 빨리빨리 읽어서 이해하는 실력이 커져야 된다라는 거 기본 전제 조건에서 접속사가 섞여 나오면 뒤에 문장 구조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래서 그 문장 구조에 맞는 접속사를 고르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그런 게 여러 개가 있다면 의미로 문제를 푸는 거 이렇게 한다면 뭐 의문사 문제도 그렇고 의문사도 다 문장 구조가 다르니까 명사절이나 형용사절도 그렇고 아니면은 전치사랑 부사랑 부사절 접속사랑 전치사랑 부사가 섞여 있는 그러한 유형의 문제도 그렇고 문제를 빨리 쉽고 정확하게 풀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전치사로 찾아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